안녕하세요. 옆집 수락관입니다. 오늘은 복 다림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삼계탕이에요. 몇 마리로? 30마리. 30마리. 이게 삼계탕용 닭이라고 60호라고 해서 팔더라고요. 그걸로 30마리를 준비해봤습니다. 간단하게 닭을 손질해서 대추, 은행, 밤, 찹쌀을 넣어서 다리를 꽈줄게요. 콕콕. 크로스. 닭 손질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워. 닭 빼고 다 치워. 여기 끝 날개 부분, 관절 있는 부분을 그냥 가위로 싹둑. 그리고 꼬랑지, 여기 안쪽에 시커매서 안 보는데 안쪽이라고 가정하고 허벅다리 여기 부분이랑 이 부분 사이에 제거되지 않은 닭 내장이 여기 사이에 폭 들어가 있어요. 치킨 먹다 보면은 허벅지 살에 그 까만 애들 있죠? 그게 이 안에 있는 내장이에요. 그것도 깨끗이 정리를 해줄게요. 여기 지방은 이렇게 반대쪽도 있으면 떼주시고요. 반대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씻어오면 돼요. 씻은 다음에는 닭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. 등 쪽으로 컬을 반대로 꺾어서 껍질까지 같이 여기 가슴살 사이로 꺾어서 넣어주세요. 쏙! 그래야지 밥알이 안 튀어나와요. 이렇게 해주시면 닭 속을 채울 준비가 끝납니다. 여기에 내용물을 채워볼게요. 제일 먼저 큰 대추부터. 은행, 밤, 찹쌀을 사이사이 잘 들어가게. 양은 얼마나 넣어야 돼?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는데 찹쌀밥이 좋으신 분들은 밤 양을 줄이고 찹쌀을 더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추로 밥이 안 튀어나오게 해준 다음에 여기 양쪽 허벅지 살 쪽으로 칼집을 쿡 내준 다음에 칼집 낸 데를 손가락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. 슝 집어넣으시면 뽁 나오죠. 반대쪽도 미리 양쪽 정신 뚫어놓고 하면 더 편하죠. 근데 저는 이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다리를 이쁘게 꼬아진 다리를 가진 닭이 완성됩니다. 너무 귀여운데?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양반 다리 안 딱. 햄. 이리 오너라. 이렇게 된 닭을 계속 만들면 돼요. 몇 마리를? 30마리를. 신난다. 오너라. 저도 하나요? 네. 해야 되나? 네, 하셔야 돼요. 오세요. 오늘의 노동주는 패키지가 예쁜 크래프트 브로스와 함께 합니다. 언니가 허락한 노동주. 알았어. 빨리 먹어. 빨리 와. 아, 맛있다. 여러분, 알코올 도수는 발도예요. 앞물 안고. 대추를 넣고. 은행 한 6알 정도? 공도 지켜줘야지. 밤은 취향만큼. 얘는 어디다 넣어야 돼? 이쪽? 꼬랑지 쪽. 꼬랑지 쪽.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? 아니야, 그 정도면 낭낭해. 할랑해, 그 정도면. 낭낭하대요, 여러분, 이 정도가. 헛. 이 정도면? 모자르는 건 언니가 더 넣어. 응. 밤을 넣은 시점에서 이미 망했어. 아, 그래? 어쩔 수 없지. 얼른 하세요. 생각보다 이번 영상은 볼게 없겠는걸요, 여러분? 단순 노동이 많아요, 한식은 사실. 그래서 점점 말이 없어져요.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 대부분이라. 여러분, 저희가 괴로워하는 게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까지! 자괴감 들지 않냐? 뭐. 그러게, 왜 했어? 그래도 홍보하고 싶은걸? 언제 좀? 아, 죄송. 너 점점 느려진다? 아, 취하는 것 같아. 취하니까 한 잔 더. 뭐? 코리안 트레디셔널 장쌀. 뭐지? 잘 먹었습니다. 끝! 요렇게 이쁘게 속을 채운 닭을 끓여줄게요. 저희 집에 큰 냄비가 없고. 큰 냄비가 없다고요? 네. 삼계탕용 닭 30마리 들어갈 데가 없어요. 큰 냄비? 작지. 아무튼 그래서 가정용은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두 번에 나눠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주방에서는 황기를 잔뜩 넣은 한방육수를 미리 끓여놨어요. 아이들이 같이 먹을 거라서 한약재 향이 너무 강하면 안 좋기 때문에 황기로만 우려냈습니다. 옮겨서 끓여볼게요.
몇 마리 넣었지? 몰라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됐어. 이만큼만 먼저 끓여. 갑시다. 내가 드는 거겠지? 네. 나와. 나와. 아주 이쁜 노란색으로 홍기가 우러났어요. 이제 이거를 닭에다가 부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애처롭다, 우리 되게. 생강을 한 뿌리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 닭은 삼계닭이랑 백숙처럼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서 30분 정도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후추, 월계수잎은 향이 강해서 조금만 넣을게요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. 조그만 녀석. 뚜껑을 주세요. 다 익은 닭을 건져서 살짝 식혀줄게요. 그래야지 살이 안 무너지고 잘 붙어있어요, 뼈에. 나중에 다시 1인용 냄비에 옮겨서 삶을 때 그때서야 이제 흐물흐물 풀어지는 그런 모양을 내고 싶었습니다. 건질게요. 생각보다 안 빠졌네, 진짜. 생각보다 이쁘지? 여기 보면은 겉에 이렇게 닭에서 나온 피나 이런 불순물들이 좀 묻어있거든요. 그런 거는 여기 육수를 묻혀서 살살살살 껍데기 안 찢어지게 살살 해주면 깨끗해져요. 저 지금 맨손 아니에요. 고무장갑 안에 목장갑을 낀 상태입니다. 뜨거워. 됐다. 이제 이 육수를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건데 여기 주변에 붙은 불순물들 그리고 역할을 다한 생강 버리고 다시 새 생강을 좀 넣어줄게요. 새 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배로 받치고 있다고. 오,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야. 퐁당퐁당.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 치킨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주도록 할게요. 짜란! 짜란! 뭔가 여기만 되게 정신없네요. 그죠? 이거는 저희끼리 먹을 닭 8마리. 개별 패킹한 얘네들은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놔도 좋지만 이웃분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이만큼을 한 거예요.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제발!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밋밋하죠? 식상하죠?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삼계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가장 기본인 애들 날개를 뜯어보자. 왜 날개를 뜯는 거죠? 아, 그래. 닭다리가 좋습니다. 아, 그래요. 나는 날개를 좋아해서. 근데 소금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가위바위보. 가. 아이씨. 일단 기본은 기본이니까 작은 걸 먹어. 정말 평범한 거? 노멀. 우리가 일단 흔히 파는 그 삼계탕. 그 삼계탕이요. 다음. 땅땅하지 생각보다? 생각보다 땅땅한 걸? 뜯기도 힘들어. 내가 잘 꿨어. 감사링. 근데 얘네들은 속이 맛이 배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냥 국물을 먹는 게 더 임팩트 있을 것 같아. 송이. 송이. 너무 송이송이한 걸? 야, 향 좋다. 맛있다. 삼계탕을 먹기 위해 송이를 넣은 것인가, 송이를 먹기 위해 삼계탕을 넣은 것인가. 수자. 뭐 능이 백숙이야, 뭐 여러분. 아시죠? 유명하잖아요. 야. 버섯을 먹기 위해 삼계탕을 먹는가. 야, 그건 좀. 상대적으로 나와 있었던 날개를 먼저 조지겠습니다. 살이 까매졌어. 시간이 똑같이 삶아졌는데 능이가 살이 제일 야들야들하다.
하지만 내 취향은 송이버섯이다. 마지막이다. 들게. 다리를 먹겠다는 너의 강렬한 의지 잘 보았다. 들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게. 고소와 고소와. 생각보다 안 느끼하게 들게가. 고숩지 그냥. 나의 원픽은 능이. 최다는 송이. 이순이를 꽂는다면 이순이. 무조건. 취향에 따라서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맛있다고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제발. 뭐야? 나 쓰냐? 오늘도 고생. 안녕. 안녕. Hello. 옆집 수락관입니다. 안녕. 오늘은